전문가들은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나 이런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거래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은 곳. 왜냐하면 인구 증가율이 높아야 그만큼 주택이 부족한 쪽으로 가야 가치가 상승하죠. 예. 그래서 이 증가가 높은 곳이다 하면 어느 곳이냐?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.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개발 호재가 또 많이 있는 곳, 그런 곳이겠죠. 그래서 이제 배후 수요,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개발이 이루어져야 배후 수요가 늘어납니다. 그래서 거래량보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살펴라. 아, 개발이죠. 예, 인구, 일자리 개발. 그래서 이제 잘 팔릴 집을 이제 보려면 전세가를 보죠. 전세 물량. 전세가 얼마나 있나. 아, 전세가 많이 부족한 곳이 그만큼 인기 지역이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제 게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길 따라 그 주택 가치는 계속 올라갑니다. 어떤 거냐? 길 따라 길 나는 곳. 아, 도로가 새로 나거나 아니면 뭐 전철이 들어오거나 그렇죠? 예, 이런 곳들이 교통 따라 그 호재가 교통 호재 따라서 그 가치는 상승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하나 이제 주변 시세보다 그 주변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. 왜냐하면 시세만 보지 말고 이제 배후 수요나 일자리 또 랜드마크 굉장히 어느 곳이 그 이런 데는 이제 투자 1번지라고 그러죠. 네, 종합해서 미래 가치가 우수한 곳 그런 곳을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곳이다 그런 곳이면 어디겠어요? 이 주변보다도 떨어지지 않는 곳, 뭐 강남 불패라든가 아니면 뭐 새로 그 개발 호재가 아주 굉장히 큰 개발 호재가 주변에 있는 곳 이런 곳은 떨어지지 않죠. 계속적으로 오르죠. 그래서 부동산은 실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떨어지지 않는 곳 이런 곳이 실패 확률을 줄여준다. 그래서 어디든지 왜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. 그래서 투자 선호도가 높은 곳을 투자를 하심이 이렇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